논어 이야기 TV 강의 논어 위엄 공편 재열내장 동료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라. 子曰：“将文从其切为者与之流下，悔之邪而不与立也。” 자활 장문중 기절이자여 지유아의 지연 이불열이랴.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은 아마도 지위를 훔친 사람일 것이다. 유아애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조정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토리: 강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승진을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강민수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목표가 너무 높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때 최유리가 강민수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때요? 강민수는 최유리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아애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일하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강민수는 최유리의 말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유아애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이지만 강민수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함께 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강민수는 최유리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유아애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했고 유아애는 이를 수락했다. 유아애와 함께 일을 하면서 강민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유아애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민수는 유아애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강민수는 유아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아애 씨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아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강민수 씨와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수는 유아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